진짜 오래 있었거든요. 가슴 찌른잔데. 네? 가슴 찌른잔데. 그리고 네. 인생에 왜 이렇게 잊지 못할 사건들이 그렇게 많아요. 제가 그냥 기준으로 삼는 거죠.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. 나를 알아봐주고 뭐 내가 한 작품을 뭐 봐주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목표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 인지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정장도 입고 다녀보고 사실 그때도 나도 또 그러면 예능 나가면 더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니까 이렇게 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이제는 네. 이제는 다 알아보시겠지. 아. 작년에 이사 가려고 이제 부동산을 봤는데. 아니 진짜 참. 재밌는 사람 아닙니까? 아니 이야기가 이렇게 급하게 끝나는 거는 여만하세요. 여만한 거 하나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나는 부동산 할아버지 네. 그 부동산에서 부동산 할아버지한테 뭐라. 미리 영상 편지 하나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예요. 할아버지는 아니고 네.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아우 참 잘생겼다고. 어? 야 얼굴 참 잘생겼네. 아 뭐 영화 배우도 되겠어?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 내가 참 물론 아무도 못 알아보고 단역도 많이 하고 그래도 뭐 대박 작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한 13, 14년 했으면 네. 이젠 그래도 어디서 본 거는 같아야 되는데 야 영화 배우를 해도 되겠다니 이거 참 그것도 작년에 2012년 이게 도대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갑자기 혼선이 오는 거야. 어떻게 해야 이 아저씨도 나를 알아볼 수 있을까? 아 진짜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이제 진짜 야, 멘붕 멘붕 오겠다. 도대체 나는 어디에 쳐? 이제 뉴스에 나가야 되나? 아니면 뭐 그래서 그때는 제가 여쭤봤죠. TV 안 보세요? 아니 궁금하더라고. 그러니까 정색하면서 아니 궁금하잖아. 네. 내가 어디에 출연해야 이분도 나를 알아볼 거야.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거기에 꼭 출연을 해야겠어. 난 그분도 어떤 거예요? 그분도 날 알아보게 만들어야 돼. 난 만들어야 돼. 이게 뭐야? 그랬더니 저는 뭐 TV 잘 안 보는데 가끔 보면은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만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너무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슈퍼스타 분들 이름을 대면서 혹시 이분을 아시냐고. 아유 그럼요 그러시더라고요. 아니 뉴스랑 시사만 보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세요? 그랬더니 아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. 아.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.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마음을 다잡는 얘기가 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신인상 타신 것도 최고령 신인상을 타셨다면서요? 아 제가 최고령이었나요? 자이언트의 주상욱. 대충 이렇게 딱 봐도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. 제가 이렇게 상을 참 이게 상은 주시는 거 너무 고맙고 네네. 상은 언제 어디서 뭘 받아도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. 이렇게 나가 있는데 10명이 이렇게 쫙 서 있잖아요. 네. 질문을 하는데 이게 옆에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아봤는데 어림잡아도 나랑 한 띠동갑 정도는 될 것 같더라고. 다 이렇게 아이돌 친구들 진짜 처음 얼굴을 뭐 해서 드라마로 데뷔하고 이런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이게 뭐 뉴스타상 주상욱은 아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아 이건 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진짜 아이고.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데 좀 배우로서 이미 성공한 친구들 뭐 작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 뭐 성공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신인 때 그 나이 때에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 겉으로는 뭐 이렇게 아유 아니 뭐 이번에 오디션 잘 돼야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하고 집에 들어가서는 아마 대본만 봤어요 걔네들 하루도 안 빼고 걔네들은 뭔가 특별한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성공하는데 또 이유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고 뭔가 좀 연기라든지 이렇게 연기하는 거를 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한 게 진짜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아요. 너에게 걸맞는 인생에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욱상욱이 아니다. 힐링상욱. 출구 없는 매력남.
갑자기 끝날 시간이 됐나? 매력이 충분하다는 거야. 이거 대단한 매력 아닙니까? 맞아, 그거 나갈 구멍도 없는 매력이야. 그 다음에 이제 굿 배우.